이 컨텐츠는 되게 가볍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 막 해보자. 동네 형이나 동생처럼 하는 게 막 해보자. 그러니까. 바로 개 해버리면 합의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신사담에 나왔잖아. 어떻게 또 출연을 결심하게 됐어, 형? 아니, 우리가 무신사랑 일을 많이 하잖아. 그래가지고 무신사 TV에 새로 무신사담이란 프로그램을 하는데 나오는 게 어떻냐. 꼭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너무. 윤현이가 사실 여기 되게 MC로 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평소에 옷도 잘 입고 하니까 윤현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전화를 한 거지. 그래서 라인 하나 잡아야죠. 그니까. 아, 근데 윤현이 너 무신사랑 또 인연이 깊지 않아? 아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한참 20살, 21살 때 많이 까불었을 때 그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찍혔지. 찍힌 적 있지. 네. 찍힌 적 있지. 그래서 아니 이거 자료하면 이거 해주시면 뜰 것 같은데. 와, 윤현 연령 미상으로 돼 있어. 양말 극혐이고 저기 바지 기장 극혐인데요. 그니까 저것도 너야? 저것도 아니지. 저고요. 근데 저게 너라고? 네. 근데 저 때가 유행했던 게 약간 힙스터처럼 보이고 싶어서 나이를 공개하지 않을게요라고 했던 게 기억나요. 아침표 치면 이제 무섭다. 너무 비가. 와, 롤업한 거 극혐에다가 티셔츠 극혐에다가 머리 극혐인데요. 진짜 극혐이다 저거는. 와, 와, 저 밑에 저기 스트라이프 한번 클릭해 주세요. 밑에 저거는 귀여워 차라리. 와, 재밌다. 이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이제 무신사담은 어떤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현이 나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 자꾸 윙크해요. 자꾸 윙크를.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자제할게요. 하는데 어쨌든 그런 브랜드 얘기를 진짜 속 시원하게 하는 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가감 없이 하는 거야. 맞아. 사명감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준비한 브랜드가 뭔지 알아? 알죠. 그러면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바로 저것. 굉장히 오래 봐왔던 브랜드고 친분이 있는 브랜드인데 좀 패치워크를 잘하는, 그러니까 웰메이드 브랜드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네. 나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리메이크나 빈티지 의류들 뭔가 다시 재조합한 그걸 14년도부터 했어. 저 14년도인지도 몰랐어. 그러면 벌써 9년 되신 거야, 한지. 그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걸 알잖아, 또. 엄청 어렵죠, 진짜. 재료 구하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막 공수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높은데, 이제 사람들이 구제라는 또 시선도 있고. 그쵸. 누가 입었던. 그치.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길이었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 그치? 그쵸. 사실 대중들한테 주목을 받았던 건 나는 My cat is Rockstar and I'm manager. 그 컬렉션이라고 생각해. My cat is Rockstar and I'm a manager가 원래라면 옛날에 만들어 놓고 저것이 어울리지 않아 해서 없애버렸던 문구. 한번 그래 뭐 속내치고 한번 살려보자 했는데 이게 터져버린 거.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고 그 당시에 이제 양집사라는 말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그치.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진 거죠. 진짜 다행이다.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는 조거씨의 진짜 최대 장점이 뭐야? 이 브랜드는 이건 진짜 큰 장점이다. 제가 봤을 때는 핸드크래프트가 가능한 이 디렉터님이 손으로 하는 거는 진짜 직접 하셔? 지금은 당연히 뭐 팩토리도 있고 직원분들도 있고 하지만 베이스 자체는 핸드메이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My Cat is Rockstar 그 티셔츠와 모자가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생기지 않을까. 맞아. 근데 그건 진짜 맞아. 윤현이 너가 생각하는 조거씨 약점은 뭐야? 약점은 조거씨가 이때까지 해왔던 핸드메이드나 웰메이드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My Cat is Rockstar가 다른 브랜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다음 스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한 대 묶을 수 있는, 우리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합니다 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약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입어야지. 제가 또 이제 키장남 대표 아닙니까? 아, 그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놈 저거 입었을 때 어떤 핏이 나올 거야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입어볼게요, 이거. 어, 잘 어울릴 것 같아, 지금. 네. 오오오. 아니, 너 며칠 전에. 오, 예뻐, 예뻐, 예뻐. 행원 디렉터님을 만났는데, 어. 입어주길 원하시더라고요. 오, 너무 예뻐. 괜찮나요, 지금? 오, 예뻐, 예뻐. 잘 어울린다. 저도 핑크를 좋아해서 사실 뭐 무난하게 입으시고 싶으면 사실 흰색 검은색 스트라이프 이게 나은 거 같고요. 맞아. 근데 좀 오늘 약간 좀 앙큼해 보이고 싶다. 앙. 그 너 섹스피스톨즈 알아? 좋아하죠. 네. 그때 그 일대기를 다룬 피스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네. 거기 한 장면에 이런 비슷한 니트를 입고 아. 뭐 누군가 나왔나 봐. 네네.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런 지점이 좋은 거예요. 보면 이거 어떻게 영감 받으셨어요? 이러면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그리고 맞아, 맞아. LP 커버에 뭐 아티스트가 입었던 뭐 신발, 뭐 바지 이런 거를 끼워 맞추고 네. 그 당시 거를 살 수가 없으니 그치. 내가 만든다 이런 그건 멋있다 네, 이런 그건 시각이 멋있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엄청 내가 이 제품을 사는 건 단순히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이제 향수와 그 어릴 때 그런 가치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몸과 정신은 거. 약간 늙어버렸지만 그치. 아직까지 그 당시에 그치. 제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거죠 맞아 네.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 리버시블로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뒤집었어요 소재를 아, 뒤집은 다음에 네, 프린팅을 여기에 프린팅하고 그냥. 이제 패치워크 하고 또 전혀 안 붙을 것 같은 뭐 패턴이랑 소재를 또 패치워크 했죠 다음 거는 저희가 잘 아는 마이키리즈 락스타인데 또 후드 집업도 나왔네요 아니 근데 이 라인이 왜 잘 팔리는지 알 것 같아 아 그치 가볍죠 쇼핑을 하러 가면 아 내가 진짜 돋보여야 되는 자리 그러니까 TPO를 생각하면서 구매를 하잖아 난 그렇거든 근데 그런 쇼핑이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가 언제 그냥 한번 그냥 편하게 자주 입어야겠다라고 하는 쇼핑이 있잖아 그쵸 근데 거기에 최적한 것 같아 그, 앞에도 귀여운데 앙큼한 게 별 세 개가 있어요 그니까 근데 또 여기 자수야 이 끝까지 이거 보세요 이게 또 그니까 이 변태적인 브랜드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끝까지 이거 또 투웨이면 아시죠? 이 안에 이제 팬츠 디테일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그쵸 그쵸 오늘 벨트 했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아 이러면 싹 그니까 네. 아니 윤현아 너 그러면은 이 조거씨 제품은 언제 입었으면 좋겠어? 약간 스타일링 제안을 한다면? 예를 들면 뭐 그런지 룩이라든지 이렇게 패치워크나 여러 가지 조합된 걸 좋아하시면 싹 입는 것도 추천드리죠 그렇게 되면 아예 룩이 완성되니까 근데 너무 과한 것보다는 사실 그 담백한 하나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니트가 이너로 입고 뭐 코트를 입어도 되고 아니면 가끔씩 이제 모자 같은 것도 좀 강하게 나온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 써도 되고 그럴 때 사실 조거시만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빈티지한 걸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체 풀룩으로 해도 네. 예쁘고 근데 약간 이제 뭔가 그런 빈티지하고 어떤 리메이크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네. 제품 하나를 믹스매치하는 걸 추천한다 그러면 뭔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조거시라는 브랜드를 하나의 키워드로 정의하면 어떻게 생각해? 룩북을 보면요 음악이 들리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에디 슬리먼이 전개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미야시타가 전개하는 솔로이스트를 보면 솔로이스트. 사실 음악 베이스예요 BTS 음악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넘버나인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브랜드의 이름이 된 것처럼 조거시도 사실 음악과 이 문화를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고집하는 게 사실 락스타거든요 나는 이거를 고집하고 다른 건 신경을 안 쓴다 이게 진짜 락스타 정신인데 그게 항상 조거시 브랜드를 보면서 재미 요소지 않을까 예를 들면 60, 70년대, 80년대 이 무드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락스타다 조거시는 락스타다 형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조거시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나는 그냥 조거시는 조거시다 그러니까 비슷한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브랜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브랜드 생각하면은
그 비슷한 이제 디자인들이 있잖아. 네, 그게 근데 파트가 있죠. 근데 조거씨를 생각하면 조거씨와 비슷한 브랜드는 없어. 사실 한국에 없어요. 한국 시장에서 조거씨를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거씨는 조거씨다. 오늘 첫 촬영 어땠어? 제가 사실 정말 떨려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어떤 애티튜드로 여기 와서 얘기를 해야 될까? 저 아시겠지만 장난기가 진짜 많잖아요. 너무 많지. 근데 이제 카메라 빨간불을 보니까 조금 더 못한 게 있었는데 2화부터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너무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더 어려울 수 있잖아, 받아들이는 게. 근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진짜 뜯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입어도 보고 하면서 얘기 나누니까 되게 좋았었어. 그럼 우리 또 다음번에 또 좋은 브랜드 가지고 얘기해볼까? 네, 10화까지 가자.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이런 내가 바로 조거아씨 4까지 하자 그냥. 못할 것 같아. 안 돼, 대출 받아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